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볏짚을 준비하고 손질한 후 연고새를 만들고 이어서 알둥지를 이렇게 만든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것은 모두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쪽 것은 다듬질이 조금 덜 된 상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풀기가 그냥 좀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위로 다 잘라서 정리가 되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보여드리는 특대형 알둥지는 이 부분이 댕기로 시작돼서 끝부분은 새끼줄로 정리된 것이고요. 길이가 일반형 알둥지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설치를 했을 때 미관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알둥지 특대형 두 개를 제작을 해서 원주로 보내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가 다 되고 나면은 포장을 해서 주문하신 주소지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만들어진 특대형 알둥지 발송 전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알둥지를 주문하시면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